변호사님 다 알고 계셨어요? 지금 남의 집 앞에 밤에 찾아와서 뭐 하니? 아니, 저는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.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? 내가? 설마, 이혼 안 하시려고요? 그래, 안 해. 안할 거니까 한 변도 호들갑떨 거 없어.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둬요? 저러면 지금 당장 소장 넣고 사무실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썩하게 해버릴 것 같은데.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?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뭐 위자료 꼴랑 2천만 원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야? 간통죄도 없는 마당에 지금 법적으로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. 아, 그 1차원적인 생각이 참 놀랍네. 10년째 내일 처리하는 손에 맞는 비서랑 13년째 내 아이 케어하는 애 아빠랑 한꺼번에 다 내보내고 내한달 수입도 안 되는 2천만 원 그깟 위자료 받아 챙기는 게 맞아? 그래? 지금 할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그거라도 하셔야죠. 아, 네 나이 때 변호사들은 법에 끌려다녀. 법에 치이지 말고 법을 이용해야 진짜 변호사가 되는 거야. 그래도 변호사님이랑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? 그래, 바람. 불법 행위. 더 이상 범죄도 아닌. 그게 뭐? 괜찮으시다는 건가요?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, 나 걔네들 필요해. 회사랑 집 말고 변호사님 인생은요? 회사랑 집이 내 인생이야.